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쇼핑의 맥을 짚어드리는 쇼호스트 이선주입니다. 아, 지금 그 커피 끓이는 소리 들리세요? 제가 오늘 커피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물을 끓여놓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커피를 한 3잔 정도 마시는 완전 커피 사랑의 커피 약 살짝 중독자거든요. 근데 오늘 커피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차피 마시는 커피 방송하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커피 끓이면서 먹방 방송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커피 믹스, 와, 이거 선물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안에를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한 티, 이게 100개가 들어있어요. 한 상자당. 그게 600개인데, 600개에 얼마라고요? 49,000원. 600개에 49,000원이면 엄청 저렴하네. 커피 한 잔에 요새 사 먹으면 5,000원, 뭐 4,000원 이러잖아요. 근데 600개면 두고두고 한 1년은 먹을 것 같아. 커피를 하루에 한잔 이상 안 드시는 분이라면, 나 같은 경우는 한 세네 달이면 다 마시겠지만, 이게 커피 믹스, 일단 어디 거예요, 이게? 브론즈 커피. 임페리얼 카페 모카 골드래요. 모카 골드. 어떤 맛인지 일단 제가 먹어보고, 한번 할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종이컵에다가. 이거 보여주세요. 자, 여기다가 물을 따라볼게요. 색깔 봐. 색깔 곱네. 자. 젓가락으로 잡겠어. 한잔 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성시경의 이 노래와 함께 들리시나요? 성시경의 노래가? 좋다. 소주 같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요즘은 뭐 아메리카노나 뭐 라떼 이런 거 많이 먹지만 예전에 뭐 도서관이나 공부할 때는 커피 믹스로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커피 믹스 요즘도 가끔 땡길 때가 있어요. 그 맛이. 그래서 사서 먹는데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건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딥해요. 진해요. 일반 약간 묽은 커피 믹스 맛이 아니라 그동안 드셨던 커피 믹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맛이거든요. 진짜 맛있다. 좋아, 좋아. 진짜 괜찮네요. 커피 맛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진짜 너무 어설픈 커피 믹스 맛이 아니라 커피도 진짜 요즘 유행하는 그 깊은 커피에다가 프림하고 설탕을 적당히 믹스한 그러니까 한 잔당 열량도 별로 안 높아요. 55칼로리. 55칼로리. 그럼요. 커피에 꿀 타먹어. 아까 0772님이 밥에도 꿀 타먹어도 되나요? 물어보더니 이번에는 커피에, 아, 밥하고 커피는 좀 아닌 것 같아. 꿀까지는 내가 오케이 하겠는데, 이 커피 믹스에 밥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취향별로 드시고 싶다면, 커피를 너무 많이 좋아하신다면, 드셔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별로, 어디 보자. 설명을 할게 뭐가 있냐. 일단 100개 들어있다는 거, 그거 6개 드리는, 600개가 들어있는데, 보통 이한 티당, 이한 티당 100원꼴이래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세트로 해서 82원꼴로 세트로 구매하시면 하나에 82원꼴로 많이 저렴하게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고요. 55칼로리면 살도 안 찌고 괜찮네. 탄수화물 10g, 당류 6g, 지방 1.5g, 포화지방 1.4g, 트랜스지방 빵, 콜레스테롤 빵. 트랜스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빵이래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많이 뭐 두세 잔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아까 MD님이 훔쳐왔어요. 허니브레드 빵. 방송하고 있는 허니브레드 빵을 커피랑 다시 같이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떨어지지 않겠지? 내가, 뭐야, 젓가락으로 먹겠어. 아, 힘들어. 아, 드실래요? MD, 여기 뒤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드실래요? 드시고 싶지 않은데 뭐 아까 꿀도 꿀 준다고 하니까 안 먹고 다들 배가 부른가 봐. 다 많이 먹고 다니나 봐.
먹을 생각이 없어. 내가 먹고 싶었거든요. 어저께 아는 동생 쇼호스가 이거 방송했는데 맛있게 먹어서 배부르다고. 부러워했었어요. 어제 정말 신발 제고기. 허니브레드에 생크림 올려야지. 아, 그러니까. 생크림 없나? 생크림이 없네. 하나 주세요, 0772. 0772, 무궁화 같은 거왜안 주? 무궁화 주면서 좀 올리라고 해보고 좀 주던지 해요. 맛있겠죠? 아, 0772야. 빵 맛있네. 이게, 허니브레드도 그 커피숍에서 먹으면 7,000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맛있어. 그리고 커피. 이게 너무 달지 않아서, 너무 달지 않으니까 이 노래 좀 꺼주세요. 그래서 다른 노래. 100세 인생 노래는 아닌 것 같아, 커피에는. 약간, 하고 있잖아. 샵에 커피. 안 돼요? 노래가 안 돼? 아니, 노래를 바꿔줘요. 그래서 그, 뭐지? 샵에 있잖아. 커피. 내 안에 커피? 내 안에 커피 향수 뭐지? 생각이 안 난다. 옛날 노래인데. 아시려나? 노래를 좀 바꿔야겠어요. 커피랑 좀안 어울린 것 같아서. 약간 꿀방송이어가지고. 카라의 허니야, 그 뭐지? 박진영의 허니 막 이런 거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커피 믹스 방송이니까 저희 아빠가 저보다는 아빠가 커피 믹스를 좋아해요. 근데 이 커피 믹스는 저희 아빠가 딱 좋아할 맛. 너무 달달하면은 불량식 몸에 안 좋은 거 먹은 거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커피의 그 진한 맛이 느껴지면서 적당히 커피 믹스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 같아요. 진짜로 만족스러워요. 만약에 커피 믹스를 먹게 된다면 여러분들 카페 모카 골드 커피 믹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어디 거라고? 브론스 커피. 역시 신생 기업이 만드니까 워낙 잠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맛을 신경 쓴것 같아요.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음악을 소리를 줄여주고 맥심 브론스? 브론스예요, 브론스. 맥심이 아니고 브론스. 이거를 줄여야 되나? 이걸 줄여야 되는 거였어? 좀 낫다. 너무 이게 시끄러워서 내 말이 묻히는 것 같아서 줄여달라고 했는데, 이 앞에서 줄이는 거였어요. 맥심 아니고 브론스. 저는 브론스가 더 맛있습니다. 내가 방송에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도 맥심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맥심 좋아하는, 제 취향은 브론스. 브론스가 훨씬 고급진 커피, 고급진 믹스 커피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가 되게 좋은 걸 썼나 봐. 살찌겠네. 아, 밥 먹어야 되는데. 근데 빵이랑 막꿀 먹고 단걸 너무 많이 먹었어. 그렇죠. 그렇다면 올인. 고마워요, 덕사님. 우리 덕사님 커피 믹스 먹고 싶어요? 일로 와봐. 허니브레드 좀 먹어요. 허니브레드. 맛있다. 허니브레드 먹고 감사합니다 덕산 씨 어디 가요? 어떻게 알았니? 덕산 씨 고마워요. 자 커피믹스 나 혼자 이게 연속으로 2시간 방송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자 와인잔에 이렇게 담았어요. 되게 보기에도 고급스럽지 않아요? 기존에 있던 그런 커피 믹스에 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맛있는 커피 믹스. 그리고 보면은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될까? 커피가 10.5% 들어있어요. 그런데 스위스산이 71%, 브라질산이 29%, 그래서 1200g, 5500칼로리. 근데 한 잔당 55칼로리니까 살, 화인잔 드니 완전 맛있어요. 그죠? 와인잔, 화인잔 아니고 와인잔 드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와인 먹듯이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먹으면 건강에도 좋대요. 물론 안 맞는 사람은 카페인을 먹으면 안 되지만,
좀 적당히 몸에 맞는 사람은 카페인,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해서 건강에 절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과도 많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다시 켜야겠어. 내가 톤을 높여야 돼. 음악이 틀면. 자, 이게 이런 상자로 6개가 가요. 6개인데 49,000원이니까 한 박스에 6으로 나누면 6, 5, 4, 5천 얼마인데 한 박스에 5천 얼마면 되게 할인된 거거든요. 엄청 좋죠. 선물로 해도 되고 사람들한테 집에 오면은 커피 한잔꼭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사서 뭐 근처 커피숍에서 사봐. 그러면 돈이 얼마야? 한 잔에 뭐 4, 5천 원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한 장당 원래 100원인데 할인이 돼서 82원이니까 82원으로 손님들 대접하면 되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허니 브레드 88원이라고? 82원 아니고? 88원? 88원이래요. 뭐 82원이나 88원이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88원이래요. 정확한 정보를 위해. 이렇게 허니 브레드 빵이랑 커피 한잔 하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니래요. 잘못했대요. 82원. 안 되겠네. MD 일로 와봐. 해서 82원이에요. 제가 맞았어요. 은근 잘 외우죠? 82원입니다. 원샷, 방송이 좀 나와서 시키고 싶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허니브레드나 커피 한잔 드시고 싶은 분은 자진해서 오시면은, 안경 쓰신 분 옆에 보지 마시고, 오실래요? 한잔 하실래요? 진짜 오실 거예요? 원래 제가 두 명하고 같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아직도 못 오셨대요. 그래서, 못 오신 그 쇼호스트랑 통화를 했었는데 너는 너무 힘들다고 지금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갇혀 있다고 빨리 오셔서 같이 방송을 했으면 좋겠고요. 덕분에 제가 이제 혼자 방송을 하는데 커피 믹스는 사실 어떤 걸 해야 좋을까요? 커피에 얽힌 그런 이야기나 이런 걸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개팅을 해도 그렇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그렇고 항상 카페 가서 한잔 하잖아요. 그럴 때이 커피 맛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왕 맛있게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되게 중요한데 집에서 특히 대화를 할때 밖에서는 사 먹어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나 뭐 사무실이나 이럴 때서 얘기를 할때한 잔이라도 좀 제대로 된 커피를 대접해야 되는데, 뭐 캡슐 커피나 이런 건 사실 돈이 너무 비싸. 하나에 뭐천 얼마 이러는데, 이거는 82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반껏 퍼줄 수 있는 거죠. 그때? 근데 맛도 괜찮아. 심지어 맛도 괜찮고, 열량도 괜찮고, 딱 지금 이 기회에 6박스에 4만 얼마였지? 4만 7천 원이었나? 4만 9천 원. 49,000원으로 딱 하면은 두고두고 드실 수 있으니까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아, 힘들다. 목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 허니브레드 좀 먹으면서 오늘 아까 방송 꿀에 의해서 꿀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먹네요. 맛있어, 허니브레드. 이거 뭐야? 이거 얼마? 7,000원. 이거 한 7,000원 정도잖아요. 원래 카페에서 먹으려면. 그리고 이거 얼마야? 커피 한잔 3,000원. 싸봤자 3,000원이고. 우유 맛 나는 라떼 같은 건 4,000, 5,000이잖아. 호준이 짜장님! 반가워요! 호준이 짜장님! 우리 어제도 봤었나? 짬뽕으로 안 바꿨네? 호준이 짬뽕으로. 호준이 짬뽕님, 지금 커피 믹스 제가 하고 있어요. 임페리얼 카페 모카 골드 괜찮죠? 화장품은 조금 사시게 그러셨다면 이제 카페 모카 골드로 한번 한잔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여섯 박스에 얼마게요? 49,000원. 10잔 마셨어요? 미안해서 내가 못 권하겠네. 이거 선물용. 예, 오늘은 마시지 마시고 내일부터 드시는 건 어떨까요? 응? 싫어요? 신나? 이거 되게 맛있어요, 진짜. 근데 제가 커피 맛을 좀 알거든요. 유명한 커피숍들 많이 다니고, 커피 저도 하루에 세네 잔막 마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커피 믹스를 한잔 정도 드시고 싶다면, 저는 이 브론즈 커피에
커피 믹스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잠깐만 창을 없은 창이 안 보이는데? 뭐라고 했지, 사장님이? 울음 표시했구나. 울음 표시했구나. 그러면 마시지 말고 선물용으로 어때요? 선물용으로 딱 주면은 이한 티당 82원밖에 안 해. 6개에 49,000원. 아, 그리고 까먹고 있었어, 지금. 이거 가려져서. 이거 머그컵 하나만 주나요? 두개 주나요? 둘다 줘요? 이것도 준대요. 되게 이쁘다. 누가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렇게 하나 없다. Simplicity, the peak of beauty. 싱 디자인.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 준대요, 하나. 이거 웹캠으로 좀 해볼까요? 취향별로 원하시는 걸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물. 여자 뒤집으면 남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드려요. 근데 이 받침도 같이 드려요, 받침. 되게 이쁘죠? 원목 느낌에 이거 하나만 사더라도 이거 얼마야? 이렇게 딱 하면 너무 괜찮다. 이렇게 비스킷 올려서 먹고 이렇게 짠. 가격도 싼데 머그컵까지. 그것도 디자이너의 작품인 머그컵까지 주니까 괜찮네. 컵받침까지 준대요. 센스하군. 진짜 좋다. 봐야겠어, 디자인. 보자. 히로스. 이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와글와글한 그런 거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좀 야해요. 어머, 야했어. 어떤 남자가 여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있고, 이거 알고 있었어요? 덕선 씨? 손을 얹고 있고, 여자가 막 이렇게, 되게 야해. 이거 보여드릴까? 야한 방송. 보세요. 좋아하고 있어. MD님, 여자 MD님 보세요. 야하죠? 이 남자 손인 거 봐. 이 남자. 변태처럼 생겼네. 이 변태 남자 손이 여자. 야하다. 이게 야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감각적으로 만든 거 아니야? 커피 믹스 이거. 사은품인데 너무 감각적이었어. 잘못됐네. 괜찮다. 엔디님 진짜 좋아하고 있나요? 예, 네, 진짜 막 혼자 좋아하고 함박웃음. 이런 거 많이 안 보셨나 봐요. 지금 엔디님 좋대요. 그래서 하나 준다고? 말해서 하나만 줘요. 근데 덕선님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좋아할 것 같고 우리 MD님도 이걸 보내줘야 될것 같아. 산다면 여자랑 남자 있는 거, 변태 남자랑 이상한 여자 있는 거, 멀쩡한 거. 나머지는 이거. 근데 이거 컵 진짜 이쁘다. 되게 이게 두잔 세트로 하면 있어 보여요. 변태 되기 싫다고요? 알았어. 덕선님은 사람 많은 걸로 보내드릴게요. 사는 거예요, 덕선님? 덕선님, 무궁화 5개 줘서 땡큐, 땡큐. 덕선님은 무궁화 많이 줬으니까 사라고 강매는 안할 텐데, 산다면 제가 특별히 보내드릴게요. 이거 두개다 훔쳐서 보내드릴게요. 덕선님한테 특별히. 사신다면. 괜찮죠, 딜? 괜찮죠? 둘다 드릴게요.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좋네. 덕선님도 어디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말해서. 아, 네, 목이 가기 시작했어. 어떻게 나는 목이 약한가 봐. 2시간 연속 방송하면 목이 가더라. 아까 또 다른 사업 때문에 열심히 MD님들한테 물건을 팔았더니 목이 갔어. 아, 맞아요. 잘 아시네. 꿀을 먹었어요. 꿀을 먹었는데 아까 먹을 때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30분간 계속 쉬는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막 말을 하니까 목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야 될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끝내. 10분 정도 일찍 끝내야 될것 같아. 꿀성은 지금은 별론가요? 나 발성하고 올게요. 아, 덕선 씨 계속 있으면 제가 안 갈게요. 안 가고 저랑 놀아요, 덕선 씨. 덕선 씨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어디 있니? 커피 한잔 사줄게요. 놀러 와요, 덕선 씨. 덕선이도 좋아했을 거야. 응답하라 1998, 1988? 1988에 보면은, 거기는 88년도니까 이런 커피 믹스가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맛이 나왔다면 획기적인
그런 거 됐을 것 같아요. 077님, 물결 표시 뭐예요? 한마디. 077님, 뭐예요? 077님, 뭐 하고 있어요? 077님도 커피 한잔 하세요. 좋네. 음악 한번 틀어볼까요? 목이 쉬어서 좀 쉬어가야겠어. 우리 커피 내, 뭐죠? 샵의 그 노래 뭐지? 내 안에. 아까부터 주문했는데. 커피에 관련된 노래 신청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틀어드릴게요. 나 말고 MD가. 그래서. 뭐죠? 틀어드릴게요. 뭐 하면 좋을까? 커피 노래 할까? 유재한 김예림의 커피란 노래가 있고, 아메리카노도 괜찮다. 아메리카노 그것도 있고, 그래, 맞아. 아메리카노. 그리고, 샵의 노래 있는데. 내 안에 따뜻한 커피? 뭐였지? 샵, 난그 노래 갑자기 생각나서 들어야겠어. 샵. 소리 지금 안 틀었어요. 지금 틀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샵에 내 안에. 일단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아메리카노? 내 안에 따뜻한 소리가 안 나오나요? 볼까? 아, 못 찾겠어. 그냥 아메리카노를 해야겠어. 소리 더? 나온. 신곡인데, 이거는? 아메, 아메, 아메.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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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나요? 어때요? 077님과 덕선님 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제목은 아메리카노 자 그다음에 다른 노래도 신청받습니다 음메 그런 적 있죠? 메뉴판 복잡해서. 남자들은 지금은 이제 젊은 남자들을 아는데, 아직까지도 맨날 드시면서도, 라떼가 뭐고, 모카가 뭐고, 카푸치노가 뭐고, 아메리카노인데 뭐, 또, 뭐지? 더치커피 뭐고,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요일인데 클럽으로. 아, 클럽 좀 좋아하시나 봐요, 덕선 씨는. 덕선님은. 카라멜 마끼아토 생크림. 아, 좋다. 진짜. 가끔 이렇게 추운 날은 따뜻한 단게 땡기거든요. 그때 진짜 생크림 얹은 마끼아또 한 잔이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여기다 생크림 얹으면 비슷한 맛이 날 거예요. 진짜로. 내가 커피를 진짜 많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웬만한 데막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다가 생크림 얹으면 맛은 비슷해요. 근데 느낌이 다를 뿐이지. 아메리카노 괜찮네. 근데 수요일날 클럽 가면 재밌어요? 수요일? MD님 왜 모르는 척 나한테 물어보는 눈빛이야? 클럽 가면 안 가봤대요. MD 여자 MD님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제 갈 나이인데 25시면 안 가봤대요. 언니랑 같이 가요. 덕선님도 클럽 가실 거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같이 한번 즐거운 시간 우리 한번 클럽 음악 신나는 음악과 함께 택이랑 간다고요? 태기는 못 놀아. 재미없어. 태기 말고 누구지? 걔 되게 잘 노는 애 있잖아요. 걔 누구지? 안경 쓰고 걔. 누구지? 생각이 안 나. 아, 나이가 들어서. 누구지? 도롱뇽. 맞아, 도롱뇽. 도롱뇽인 그런 애들이랑 봐야 재밌는 거야. 그래야 본인이 살아요. 태기는 잘생기고 약간 얌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 아니, 많이 가보진 않고. 그냥 어릴 때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남자를 꼬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음악 들으면서 놀려고 음악 들으면서 춤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도롱뇽 맞아요. 그래서 간 거지. 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뭐지 제목이? 더 이뻐졌대. 이거 그건가? 수지 노래인가?
커피 노래 검색하고 있어요. 노래랑 커피랑 분위기가 좋네요. 달달하다. 그것도 있어요. 새로 나온 건데 유재환, 김예림의 커피란 노래도 있대요. 이거는 드림이에요, 드림. 커피 노래 그거 있나요? 커피의 유재환, 김예림. 그 노래도 있고요. 최신 노래예요. 그리고 이거예요, 이거? 무슨 커피? 저 검색했어요. 커피 노래. 커피 이야기. 아, 내가 팟캐스트 진행을 하거든요. 썸 타는 여행이라는 팟캐스트를 해요. 거기서 이제 커피 전문가분이 커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내용이 정리가 안 돼요. 다음에 커피 방송할 때 제가 그걸 다시 듣고 와서 커피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그 게스트분이 정말 커피 전문가여서 막 MC도 보고 엄청 막 커피 그런 거를 보고 싶다고 직접 1년 넘게 세계 여행을 하면서 커피 관련 일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 커피도 진짜 공부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다음에 커피 방송이 있는 것 같던데 가서 그거를 정리해서 다음에 제가 썰을 풀게요. 아, 공부했어야 되는데 요새 제가 정신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커피가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커피 맛있죠? 맞아요, 공지진님? 커피는 맛있는데 이게 아메리카노 맛은 특히 더 어려워요. 아메리카노 맛은 하루에 한 세 잔씩 꾸준히 1년 정도 먹으면 어느 커피가 맛있고 어느 커피가 내 입맛에 맞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한 잔 마실까 말까 하면은 근데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딱 마셔보면은 맛있는 데는 되게 쓰지도 않고 되게 막 시큼하지도 않고 딱 먹었을 때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인데 본인이 느낌이 있을 거예요. 돈 많이 깨졌죠. 네, 커피값만 해도 내가 진짜 난 담배를 안 피고 막 술을 안 먹는 대신 커피를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커피랑 담배 드리는 돈 나는 거기 남들이 술이나 담배 드리는 돈 나는 커피를 마시면서 돈이 나갔지. 먹는 거랑. 근데 뭐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도 커피는 아메리카노는 쓰고는 아직 인생이 쓴맛을 안 봐서 아메리카노의 쓴맛 근데 막 되게 매운 거 그다음에 약간 너무 단 거 이런 거 먹을 때 아메리카노를 같이 먹어주면 진짜 깔끔해요. 그러니까 입안을 정리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초반 먹을 때 그거 뭐죠? 배추 그 이파 그거 먹잖아요. 뭔가 먹으면서 뭐라고 하지? 이름이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오뎅 뭐지 국물 먹고 다시 입안을 뭔가 새롭게 한 다음에 초밥을 먹잖아요. 음미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음식을 먹고 나서도 또 빵이나 이런 달달한 거 먹을 때 아메리카노와 같이 먹어주면 훨씬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입가심으로 되게 좋아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라떼 저도, 그러니까 저는 세 잔을 마시면 한두 잔은 아메리카노 마시고 한 잔은 라떼 아니면은 카페모카. 단 거 아니면 라떼. 라떼도 또는 메이플 시럽 넣어서 먹을 때도 있고 우유 라떼는 우유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시럽을 안 넣더라도 잘하는 데는 원두가 맛있는 데는 살짝 단맛이 돌아요. 라떼에서. 그래서 훨씬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떼도 잘하는 데서 먹으면 기존의 라떼랑 어설프게 우유 넣어서 맞춘 라떼랑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잘하는 데서 꼭 드셔보길 바래요. 그러면 진정한 아메리카노와 라떼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 그 정도 돈은 아니니까 그 정도 맛은 안 나겠지만 제가 커피 믹스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자부합니다. 진짜 지금 먹어봤는데 브론즈 커피가 맥심 커피보다 더 맛있고요. 제 취향으로는. 그리고 훨씬 좋은 그 깊은 향이 느껴져요. 맥심 미안해요. 맥심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래도 뭐 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훨씬 맛있어. 내가 엄마가 산다고 하면 나는 하늘에 맹세코 진짜 이거 사라고 할 거야. 그만큼 근데 맥심이 약간 변화가 없어. 그냥 너무 똑같은 그 맛을 일관되게 유지했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없는데 여기는 신생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름도 멋있잖아? 임페리얼 카페 모카 골드. 괜찮네.
맥심하고 이거를 같이 한 잔씩 하면 훨씬 이게 반응이 좋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많이 사람들하고 커피를 많이 마셔봐서 아는데 이 경험치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주잖아, 이거. 이거 뭐야? 야, 변태 아저씨랑 변태 언니 입는 그거랑, 그다음에 이거 사람들 많이 입는데, 근데 감각적으로 그래서, 원래 뭐 사은품으로 나온 컵 같은 거는 사실 줘도 안 써,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는 뭐, 하면은 되게 뭔가 감각적, 이렇게 또 컵 잔도 이렇게 딱 돼서 디자인 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디자인? 누구누구누구. 괜찮네. 커피도 없고, 어차피 사야 될 커피. 이거는 집에 필수품이잖아요, 필수품. 없으면 안 되는 커피, 이런 거. 커피 믹스는 무조건 있잖아, 어느 집에나. 그죠? 저 뒤에 브로콜리는 누구냐고요? 안녕, 브로콜리? 어머, 귀엽다. 제가 갖고 올게요. 브로콜리랑 인형극 해야지? 말하면서. 안녕, 브로콜리야? 자, 브로콜리야. 너는 맥심 커피가 좋니? 브론즈 커피가 좋니? 저는 브론즈 커피가 좋아요. 그래, 너도 브론즈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너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크니? 저도 몰라요. 보약을 잘못 먹었어요. 그래서 보약을 잘못 먹었구나. 이거 봐요. 너무 크다, 얼굴이. 얘랑 있으니까 내가 주먹만해 보이네. 괜찮네. 자, 우리 브로콜리. 브로콜리 군인가요? 브로콜리 군과 함께 활성화해서 정신줄 잡으라고. 아, 그러니까요. 아, 정신줄 지금 2시간 연속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잠시 정신줄을 놓았어요. 좀 우리 5분만 쉬는 타임 가질까요?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말고 내가 신청곡 얘기하고 있을게요. 나가지 말고 자, 대기하고 계세요. 뭐가 좋을까? 그것도 있는데. 우유보다 커피는 뭐야? 우유보다 커피. 우유보다 커피 틀어주세요. 우유보다 커피? 예, 뭐야? 이보람, 지연, 효민이 틀었대요. 카페 볼까? 달달하네. 당분을 좀 섭취해야겠어. 안 돼, 이거. 커피보다 향기로운 난 네가 참 좋대요. 이쁜 여자도 없어. 내가 더 낫더라. 내가 밝은 데서 봐야 돼, 여자는. 그 어두운 데서 여자 보면은 다 화장빨이고, 좀그 어두운 데서 봤을 때 이쁜 여자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클럽을 좋아하더라고. 근데 진짜 좀 제대로 된 애들은 클럽 말고 낮에 소개팅을 하시던지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 차라리 헌팅을 하세요. 근데 좀 자신 있으면 헌팅하고. 나중에 물어보면은 내팁 알려줄게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헌팅 비법 이런 거. 괜찮지? 재밌지? 클럽 가도 꼬실 수 있으면 꼬셔보고 말해서 자신 있으면. 근데 왠지 덕사님은 잘 수줍어서 잘못 꼬실 것 같아, 여자들. 브로콜리랑 놀아요, 저랑. 그래서. 커피 한 잔해? 아, 어떡해, 나 정신줄 놨어. 엄마.
웨이브, 웨이브. 클럽 웨이브. 클럽 웨이브. 섹시 댄스 어떻게 치지? 얘는 몸이 일자로 안 돼. 웨이브, 대두 웨이브. 머리를 이용한. 자, 여러분, 한 박스 아니고 두 박스 아니고 네 박스도 아니고 여섯 박스. 여섯 박스인데, 여섯 박스인데 얼마라고요? 49,000원. 그리고 이거 하나에 원래 100원이래요. 100원인데 82원. 그래서 여섯 박스에 49,000원이고요. 머그컵도 한잔 주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 특별해지는 시간, 고품격 커피 믹스, 임페리얼 카페 모카 골드인데요. 머그컵을 드립니다. 감각적인 디자이너가 한 머그컵도 드리고, 무료 배송에 6박스니까 600개죠. 600개 행복, 600잔의 행복을 느끼실 수 있어요. 얼마에? 49,000원에. 괜찮네. 괜찮네. 또 덕선씨 클럽 노래 듣고 싶으면 틀어줄게요. 클럽이나 커피 노래 다 괜찮으니까 077님도 그렇고 한번 추천해주세요. 커피 노래. 커피 노래. 뭐가 좋을까? 어반자카파의 노래 있는데 그거 알아요? 어반자카파의 커피 노래. 안 돼요, 엠비님이. 그 노래 되게 좋거든요. 제 컬러링이기도 했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면서, 쉬엄쉬엄 우리 방송이에요. 커피 방송은 사실 정보 전달 말고 분위기거든요. 커피 한잔딱 마시면서, 어반자카파. 모른다고요? 어반자카파의 노래 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저거 커피. 커피인가? 커피. 커피를 마시고 온가? 어반자카파에?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맞아요. 커피를 마시고. 자,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커피 마시고 어반자카파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따라 얼굴이 되게 둥글해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너무 급하게 나왔거든요. 머리를 제대로 스타일링을 못 내고 미용실을 가야겠네. 한잔 노래 합시다. 덕선 씨 어디 갔어? 덕선 씨 클럽 갔나 봐. 덕선 씨 사라졌어. 클럽 갔어.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좋죠,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 달달해지면서 커피 한 잔이 딱 생각나요.
목이 가서 노래가 안 나온다. 따라 불러주고 싶은데 원래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목이 갔어요. 이제 몇 분 남았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노래 다 듣고 앤디님이 좋아하는 카라멜 마키아또 노래가 딱 들어가 있네요. 그죠? 커피 한잔 할래요? 여자든 남자든 가장 길 가다가 헌팅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 저기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할래요? 그런 거 딱 하면은 부담이 없어요. 일단 그럼 뭔가 커피 한잔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헌팅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 커피 노래 진짜 많아요. 덕선 씨 좀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우리 덕선 씨 계속 우리 채팅방에서 활약해 주시는데 추천곡 꼭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커피 추천 노래 봤습니다. 자 쏘세요 덕선 씨. 망설이지 말고 빨리 채팅방에 글 하나 남겨요. 이제 7분 남았어요. 이제 6분 남았나? 자 시간 한 두 곡만 추천해 주세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 곡이나 두 곡 드릴게요. 노래 좋죠? 아는 노래가 다 나왔다고요? 이란 이란 아는 노래 많다면서 진짜 많아요 하면서 자 좋은 노래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오반자카파 노래 너무 좋다. 그러면 뭐랄까 아, 음악 나오니까 너무 좋네. 혼자 떠들면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 아까 그건가? 아 이거다.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생각이 그렇게 안 나네. 잘못 됐어. 오 드디어 나왔어. 이 노래 되게 인기 많았던 건데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난 일이야 삶은 없었네 저일 뿐이야. 그래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래요. 자 힘들 때 술 마시지 말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 세우시면서 하는 게 훨씬 건설적이에요. 술 마시면은 다음날 힘들기만 하고 돈만 깨지고 머리 아프고 친구랑 괜히 싸우고 실수했다고 후회하고. 술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술 마시면은 뭐 그날 해결되는 것처럼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커피 마시면서 진지하게 친구나 애인이나 아니면 누군가 조언 멘토한테 이야기하면서 한잔하면 훨씬 정말 건설적이거든요. 누나로서 팁입니다. 저보다 웬만하면 어릴 것 같으니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제 하면 되고요. 노래 들으면서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 상자 되게 고급스럽죠. 앞에서도 임페리얼 이 달의 이런 문양부터 되게 딱 봐도 맥심 커피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게 구성 이게 100개가 들어있어요. 이 100개가 6박스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100원인데 82원으로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당 80인데 이게 100개씩 600개예요. 600잔의 행복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600잔의 행복으로 얼마냐? 49,000원. 49,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 봐. 이 감각적인 약간 살짝 야시시한 머그컵 그리고 그 컵받침 이거랑 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되게 재밌는 그런 캐릭터들이 쫙 나열된 이 머그컵 이 둘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드리니까요. 원하시면 여기서 구매하시면 제가 몰래 둘 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매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래서 머그컵과 600개에 49,000원에 정말 저렴하게 컵 한 잔 이거 길가에서 사도 3,000원, 4,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고 그리고 또 들으면서 사면 기분도 좋잖아요. 이렇게 음악 방송하면서 커피 관련된 음악 방송하면서 저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커피 충분히 이거 커피값 뽑아 먹으실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하실 거예요. 일단 커피가 너무 맛있고요. 맥심 커피나 이런 것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맛.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커피 믹스. 우리들도 가끔은 커피 믹스가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딱 하면은 아, 잘 샀네. 두고두고 잘 먹네. 600잔이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후회 없으실 거니까요. 함께 커피 하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 추운데 따뜻하게 몸 녹이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